사진술을 배우니까 이제 밤길은 걱정 없겠어. 응, 그러게. 하지만 이 도복은 너무 투박해. 그래서 나는 도복근을 리본으로 묶어서 여성미를 한껏 강조했지. 완전 손예진 같은데? 아이 뭘. 나는 이렇게 배지를 달아서 세련미를 강조했어. 어때? 완전 신여성 같다 너. 얘는. 그나저나 우리 학교 패션 디자인과 애들도 이 투박한 도복을 입고 올까? 적어도 디자인과 도연은 좀 다르지 않을까? 걔도 별 수 없을걸? 이거. 도연이가 잔뜩 거만해졌어. 완전 포스 장렬. 진정한 파워쉴더야. 그치만 안나에 비하면 도연의 패션 감각은 눈썹 없는 송승헌이야. 아유 어색해. 저기 안나 간다. 도대체 몇 시간 동안 저 발차기를 하고 있는 거지? 도도도겐! 반가워 안나? 반가워 도연. 미안해! 오늘도 안나의 패션에 한방 먹었는데? 욕 봤어? 엣지 있어! 썰! 아이 아이 이런 패션의 성의들! 이 목소리는? 자존감이 나였어요? 우와, 진정한 인간 샌드백이다. 넌 자칫 밋밋할 수 있는 샌드백에 너의 돌머리를 끼워넣어서 샌드백이 아닌 스모백을 완성시켰어. 맞지? 이제 패션의 대세는 명품백이 아닌 샌드백. S라인의 시대는 가고 I라인의 시대가 왔어. 정말 주목을 부르는 패션이야. 대단해. 날에는 패션을 위해서 감각을 버렸어. 좋다마자도 스타일이 되다니. 이것이야말로 굿타임. 너네 역시 호신술 패션으로 이게 끝은 아니겠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난 이 스니커즈 힐로 스포티함을 매치했지. 우와. 난 징이 박힌 힐로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지. 난 반짝이는 힐을 준비했어. 반짝이는 힐? 아니 너무 노멀한 거 아니야? 이것이 경강봉 힐이다. 어머나! 나를 모두가 포위 됐어. 이것이야말로 스타일. 세상을 살다 보면 굉장히 애매한 것들 때문에 서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애매한 것들을 지금부터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요, 애정남, 애매한 것을 정하는 남자의 대표, 우리 최효종 씨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애정남 최효종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왜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들만의 보이지 않는 약속을 정해놓고 지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결혼하고 난 후에 아내에게 최선을 다한다든가, 일찍 들어오는 거. 요거 안 한다고 세고는 안 찹니다. 경찰 출동 안 해요. 하지만 지키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에도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혼인가, 이거 애매합니다. 대답할 때 애매해요. 자, 신혼인지 아닌지 그 기준을 정해드립니다. 잘 보세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신혼인지 아닌지 화장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아내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가 휴지가 없어요. 그때 남편한테 여보 휴지 좀 했을 때 남편이 팔만 들어온다 신혼이에요. 근데 열고 몸까지 같이 들어온다 끝이에요. 두 번째, 일찍 들어오라고 할 때입니다. 당연히 부부 사이에 일찍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남편한테 보고 싶으니까 일찍 들어오라고 한다 신혼이에요. 근데 딴짓하지 말고 일찍 들어오라고 한다 신혼 끝이에요. 마지막으로 식탁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식탁에서 만약에 접시에 반찬이 담아 나온다 신혼이에요. 근데 나와서 밀폐용기만 딴다 신혼 끝이에요. 딱 정한 겁니다.
좋습니다. 본격적인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청자들의 사연을 봤는데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구에 사는 박경호라고 합니다. 저랑 친하게 지내는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항상 저만 보면 잘 웃고 잘 챙겨주길래 절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제 친구들 말로는 야! 걔 아무한테나 다 그래! 라고 하더군요. 이 친구의 말과 행동 정말 애매합니다. 애정남이 좀 정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애매합니다! 왜냐? 남자분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여자가 어떻게 행동에 따라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남자가 여자에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여자분들 잘 보세요. 남자한테 이렇게 하면 오해 받아도 되는 거예요. 자, 뭐 어떤 행동들이 있느냐? 첫 번째, 잘 보세요. 리액션 크신 분들 있습니다. 액션이 크신 분들, 리액션 큰 거 가능합니다. 그 성격이 좋은 거예요. 근데 리액션 하면서 스킨십 안 됩니다. 요거 꼭 있어요. 이게 뭐냐? 유진아, 네, 개인기 보여줄까? 네, 오빠. 분영, 어디 가시죠? 오빠, 너무 웃겨요. 이건 돼요.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 근데, 분영, 어디 가시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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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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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내가 유재석이 된 기분이에요. 얘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혼자 각가지 상상의 나를 펼쳐요. 절대 안 됩니다. 스킨십 하지 마세요. 두 번째! 보세요. 여성분들 중에 좀 섬세하신 분들, 챙겨주시는 분들 계세요. 남자를 챙겨주고 보살펴주는 거 됩니다. 인간이 정이 많은 거예요. 정이 많은 사이 좋아요. 단, 여기서 안 되는 건 뭐냐? 스킨십 안 됩니다. 스킨십 안 돼요. 챙겨줄 때 이런 분들 계세요. 어머, 오빠 단추 풀렸어요. 여기서요. 여기서 날 결혼까지 형성해요. 그래, 결혼해서 날 이렇게 채워주겠지요. 좋아. 자, 저도 남자예요. 자, 아플 때도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오빠 오자. 이거요. 다 남긴다. 아프면서도 얘 생각밖에 안 나요. 여성분들, 스킨십의 위대함에 대해서 아직 모르나 본데, 스킨십의 위대함 어느 정도냐? 여성분들이 그냥 고백할 때 이런 반응입니다. 저 사실 오빠 좋아했었어요. 오빠 제 얘기 들었어요? 그래, 날 좋아했구나. 네가 알다마다 알아. 만지는 거 보니까 좋아했구나. 마지막으로, 남성분들을 과도하게 띄워주거나 칭찬하는 거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안 되냐? 또 스킨십 안 됩니다. 이게 뭐냐? 칭찬을 그냥 하시면 돼요. 오빠 몸 좀 좋아진 것 같지 않냐? 우와, 오빠, 그래, 좋아, 그래, 나 몸 좋아졌어, 그거야. 이렇게 여러분들, 남자는 굉장히 단순한 애들이에요. 만지지만 않으면 모릅니다. 막 갖가지 행동을 하세요. 스킨십만 하지 마세요. 오늘 딱 정한 겁니다. 자, 여성분들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좋아하지 않는다면 스킨십 하지 마십시오. 남자 몸은 특히 솔로들은 최신형 터치건보다 반응이 빠릅니다. 꼭 지켜주십시오. 우와! 자, 이번 시간은 애정남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들을 빠르게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바로 속성 애정남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개콘 게시판 애정남 게시판에 수많은 글들이 올라오지만 수만 건의 글들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한 줄로 정리해드리는 속성 애정남 시간입니다. 첫 번째, 여성분들 최다 사연이에요. 성형과 시술의 차이는 무엇인가? 시술을 가서 간단한 시술과 성형 저 전해드립니다. 병원에 다녀온 후 얼굴이 바뀌었다? 시술이에요. 근데 인생이 바뀌었다? 성형이에요. 자, 이게 너무 포괄적이라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리액션으로 보여드립니다. 병원에 다녀온 후 친구를 만났는데 야, 너 되게 이뻐졌다. 이거는 그냥 시술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 못하고 숙덕인다? 그러면 성형수술이에요. 자, 두 번째. 자, 남자는 태어나서 세 번 울어야 된다는데 꼭 지켜야 되나요? 자, 이거는 제가 새롭게 정해드립니다. 남자는 태어나서 네 번 우는 겁니다. 언제냐?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나라를 잃었을 때, 마지막으로 그곳을 맞았을 때입니다. 우와! 이걸 참아보려 해도 참아보려 해도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흘러나. 상상만 했는데 아파. 남자분들 아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전체 전 연령대 최다 사연입니다. 화난 것과 삐진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자, 보세요.
자, 먼저 기분이 나빠서 가려고 할 때. 야, 효정아, 내 얘기 좀 들어봐. 놔라. 화난 거예요. 근데. 야, 효정아, 내 얘기 좀 들어봐. 아, 잠깐만. 난 팔을 돌린다. 팔을 돌리면 삐진 거예요. 이거 돌리면 삐진 거예요. 자, 오늘 딱 정한 겁니다. 자, 고3 수험생이 보낸 이런 황당한 사연도 있습니다. 저 대학 갈 때 무슨 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이건 제가 정해드리겠습니다. 과 아무 상관 없습니다. 저는 개그맨인데 의상 디자인과 나왔습니다. 어디 나오셨어요? 저는 호텔 경영학과 나왔습니다. 언론홍보학과. 저는 방송연예과 나왔습니다. 근데 방송연예과 나온 이원구 씨만 대사가 없습니다. 어딜 나오든 무슨 과는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